몽골 초원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1207년 서하 침공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대외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1211년이 되자 이번에는 금나라 정벌을 단행하였는데요. 이때 그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며 북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금나라가 몽골군의 침략을 받아 엄청난 혼란에 빠지자 당시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들이 이리틈타 요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요동지방에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이후 거란족들은 칭기즈칸에게 사람을 보내 충성을 맹세하며 금나라를 같이 공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안가 칭기즈칸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갑자기 철회했고 이에 몽골군은 곧장 이들을 공격하여 크게 격파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거란족 유민들이 몽골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고려군은 몽골군과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족들을 모두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를 계기로 몽골은 마치 자신들이 큰 은혜를 베푼 듯이 고려와 협약을 맺어 해마다 무리한 곡물을 요구하였고 몽골 사신은 고려에 올 때마다 매번 횡포를 부렸는데요. 이로 인해 고려 측에서 점차 반몽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와중에 1225년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 국경지대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몽골 측은 이를 고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1231년 장수 살리타에게 군사 3만 명을 주어 고려를 침공하도록 명령하면서 몽골의 제1차 침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해 8월에 압록강을 넘은 몽골군은 의주 등을 빠르게 함락시키며 파죽지세로 남아있는데요. 이에 고려군은 박서, 김경손 등이 귀주에서 이들을 막아냈으나 얼마 안가 몽골군에 의해 수도인 개경이 포위당하자 고려 조정은 결국 왕족을 인질로 보내 몽골군과 강화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려의 실권자였던 무신 정권의 최후는 몽골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들어가 다시 몽골에 대한 항전태세에 돌입하자 이러한 낌새를 눈치챈 몽골 측은 곧장 살리타에게 군사를 주어 보내 고려의 서북면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으며 연이어 서경과 개경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인 남경을 함락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해전에 취약했던 몽골군은 이때 강화도 만은 공격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살리타는 강화도로 사람을 보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려 조정이 거부하자 다시 남하하여 이번에는 용인의 처인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투 과정에서 김윤후라는 인물이 화살을 쏘아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자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몽골의 2차 침입은 끝이 났고 고려군은 즉각 빼앗긴 땅들을 회복하였습니다. 이후 1234년 드디어 북중국의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 제국이 탕후타이라는 인물에게 군사를 주어 고려를 침공할 것을 명령하면서 몽골의 3차 침공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때 몽골군은 무려 4년간 고려의 전 국토를 유린하며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주 황룡사의 구축 목탑이 몽골군에 의해 불타 없어지기도 하였죠. 한편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 머물며 계속 몽골군에 대항하는 한편 부처의 힘을 빌려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이때부터 대장경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에 의해 고려의 전 국토가 계속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고려 조정은 결국 1238년 몽골군에게 강화를 제의했고 이에 몽골군은 고려왕의 입조를 약속받고는 다음 해인 1239년에 드디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고려 측은 몽골군과 약속한 왕의 입조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왕족인 왕전을 왕의 동생으로 그리고 왕전의 사촌형인 왕준을 왕자라고 속여 볼모로 보냈습니다. 이후 양측은 당분간 별다른 마찰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몽골 제국의 2대 대칸인 우구데이칸이 사망하자 다음 대칸의 자리에 오른 구유크칸은 1247년 갑자기 군사를 보내 고려 측에 입조와 더불어 강화도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며 침공해 왔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본국에서 구유크 칸이 사망하자 금방 회군하였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의 4대 대칸에 즉위한 몽케칸은 1253년 장수 예케에게 군사를 주어 고려를 침공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고려 조정 측이 강화도를 굳게 지키며 몽골군에 대항하였고 또한 앞선 2차 침공 때 살리타를 전사시킨 김윤우가 충주성에서 한 달이 넘도록 몽골군을 공세를 막아내자 전세가 불리해진 예케는 얼마 안가 고려 조정에서 왕자 왕창을 보내와 항복을 청하자 결국 철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몽케칸은 고려 왕이 강화도에서 나와 자신에게 입주할 것을 요구하면서 1254년 장수 자랄타이를 보내 다시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자랄타이는 고려의 전 국토를 휩쓸고 다니다가 그해 9월이 되자 충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충주성에서 고전한 몽골군은 포기하고 이번에는 상주산성을 공격하였지만 상주산성 역시 몽골군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얼마 안가 몽케칸의 명령으로 군사를 돌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고려 측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여 몽골군에게 붙잡힌 포로만 무려 약 21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얼마 안가 또다시 침공하여 이번에는 강화도를 공격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마침 몽골의 사신으로 갔던 김수강이라는 인물이 몽케칸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몽골군은 다시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1257년 고려 측이 몽골에 보내던 공물을 갑자기 중단하자 자랄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또다시 고려를 침공해왔는데요. 이에 재차 몽골의 사신으로 간 김수강이 강화도에서 나올 것과 친조를 조건으로 몽케칸으로부터 몽골군 철수 허락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렇게 해서 몽골군은 다시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몽골군은 고려가 약속을 지킬 조짐을 보이지 않자 1258년 4월에 또다시 고려를 침공해왔는데 이것이 몽골의 9차 침입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몽골군과의 여러 차례 전투 끝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1259년 태자 왕정을 보내 몽골군과 강화를 맺었고 이를 마지막으로 고려와 몽골 제국 간의 전쟁은 28년 만에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1259년 몽골군과 강화를 맺은 후 몽골 제국에 입주하기 위해 몽케칸을 만나러 가던 태자 왕정은 도중에 몽케칸이 병사하는 바람에 몽골 제국의 대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몽골 제국은 대칸의 자리를 두고 아리크 부카와 쿠빌라이 두 유력자 간의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왕정은 둘 중 한쪽을 선택하여 만나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는 결국 쿠빌라이를 만나기로 결정하였고 곧장 그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는데요. 얼마 안가 그를 만나게 된 쿠빌라이는 크게 기뻐하며 고려는 머나먼 나라로 그 옛날 강태종이 쳐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에 태자가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 둘은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때마침 고려에서 고종이 사망하여 고려의 임금 자리도 공석이 되자 쿠빌라이는 왕정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여 귀국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쿠빌라이는 왕정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 되더라도 고유한 풍습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고려는 이후 몽골 제국의 반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 그가 귀국하여 고려의 다음 임금인 원종으로 즉위하였음에도 당시 무신 정권의 새로운 집권자가 된 김준의 반대로 개경환도가 어려워지면서 몽골과의 강화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얼마 안가 이면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김준을 살해하고 1269년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며 원종을 폐위시킨 뒤 왕창을 영종으로 즉위시키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종은 몽골의 압박으로 인해 금세 물러났고 이면 역시 얼마 안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면의 아들인 임유무 역시 원종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오랫동안 고려를 지배했던 무신 정권은 마침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이후 1270년 고려 조정은 드디어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하였고 이제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간섭기가 시작되게 됩니다.